오늘은 두 번째로 늑대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는데요. 지난 시간에 알아봤던 돌고래 유형은 스마트워크 시대에 두루두루 소통이 원활한 유형이라면 이 늑대 유형은 안타깝게도 가장 부족한 유형입니다. 왜 부족한지, 어떤 점을 어떻게 개발시켜 나가면 좋을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늑대 유형 분들은 이 말씀을 제일 많이 하세요. 그래도 직접 만나서 소통해야 더 원활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만날 건데 뭐 하러 다시 비대면으로 계속 소통을 하나요? 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직접 만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라는 말씀을 이렇게 바꿔볼게요. 늑대 유형들은 맨 처음에 우선 디지털 소통이 매우 불편하다라고 제가 적긴 했지만 실제로 대면에서도 소통의 양이 많지 않은 분들입니다. 기본적으로 말수가 적고 업무하실 때 말보다는 글로, 글보다는 침묵으로 일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모두가 늑대 유형이라면 정말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늑대 유형의 분들이 다른 분들하고 소통할 때는 업무가 진척이 잘 되지 않는다, 조금은 답답할 수 있다라는 의견들을 들으실 텐데요. 더 이상 이 디지털 소통의 격차를 벌릴 수만은 없습니다. 온라인으로 전달하거나 또는 메일을 공유하거나 메일로 공유한 내용을 화상회의에서 발표하거나 의견을 개진하거나 사원들이 많이 참여해 있는 웨비나에서 발표를 해야 될때 늑대 유형들은 가장 많이 떨려하고 웬만하면 안 하시고 싶은 생각들이 많으실 텐데요. 상호작용에 대한 경험치를 조금씩 늘려보는 작업들을 해보겠습니다. 늑대 유형 분들은 온라인에서 소통하는 이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을 아직도 보조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계신 경우들이 많습니다. 일단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이 늑대 유형은 디지털 도구를 함양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는데요. 옆에서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것도 모르시면서라고 핀잔을 주신다거나 아니면 기본적인 이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서 클라우드에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이런 말을 이해 못하실 수도 있다는 부분들을 능력을 비하하시거나 판단하지 마시고 보내셨는데 확인하셨을까요? 클라우드에서 이 폴더에 여기 들어있습니다. 부장님 보셨을까요? 이런 식으로 좀 열린 소통으로 다가가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반면에 늑대 유형은 조금 적극적으로 많이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5년 뒤, 10년 뒤에는 물어보시는 부분들이 그때는 정말 부끄러워지실 수도 있을 거예요. 시대에 많이 뒤처졌다고 느껴지실 수 있는데 지금은 괜찮습니다. 모두가 이 변화의 파도에서 적응해 나가고 있는 단계 중에 아주 조금 익숙해졌거나 조금 더 활용을 많이 해봤다일 뿐이지 누군가 더 많이 앞서가는 유형은 없고요. 그럴 수 없는 것이 이 에듀테크나 여러 가지 스마트 도구를 활용한 기기들이 굉장히 많이 빨리 변화하고 새로운 베타 테스트를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물어보시거나 배우려고 하는 의지가 부끄러워하실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 늑대 유형에 계신 분들은 평상시에도 말씀이 많이 없으신 유형에 속합니다. 점심시간에 주문하실 때 어떻게 하시나요? 또는 커피 주문하실 때 어떻게 하시나요? 예를 들어서 돌고래 유형들은 자, 뭐 드시겠습니까? 뭐 김치찌개, 된장찌개, 청국장 이렇게 받습니다. 그리고 주문을 본인이 하러 가시죠. 자, 늑대 유형 같은 거요. 이렇게 하실 가능성이 크고요. 턱으로 얘기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나 그거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소통은 뱉어야 소통이에요. 밖으로 전달이 돼야 이 파동이 전달돼서 상대에게 들어가고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내가 있는 이 공간에서 원활하게 퍼집니다. 주문하실 때, 뭔가 물건을 구매하실 때 한마디씩만 더 늘려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대면에서 그렇게 늘려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렇게 하시다 보면 이 뻥끗, 네, 한마디 하시는 게 조금 덜 어색해지는 시점이 오시면 한마디가 두 마디가 되고 두 마디가 10분이 되고 20분이 될수 있습니다. 말하는 양을 절대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는 유형이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의 늑대 유형입니다. 디지털 스마트 도구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배울 수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양한 지원책들이 생각보다 많고요. 무료 교육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 이미 우리가 워낙 많은 스마트워크 시대를 걷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물어봐서 해결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물어보는 걸 주저하지 않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어보실 때 처음부터 끝까지 방법을 알려달라 이렇게 하시면 본인이 배우실 때도 부담이 많이 드실 수 있고 가르쳐주는 사람도 그럴 만한 에너지나 시간은 많이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집요하게 물어보십시오. 클라우드에서 공유된 자료를 내 편지함에 또는 내 바탕화면에 다운받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이 폴더는 열람이 되는데 왜 이 폴더는 열람이 안 되나요? 내가 음성을 기록한 이 음성 회의를 내 메일함으로 공유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 부끄럽지 않은 거라고 말씀드렸죠.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시고요. 이용하시면 업무 시간이 많이 줄어드실 거예요. 그렇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생활 속에서 카톡으로 얘기하시거나 또는 사내 메신저를 이용하시거나 메일을 쓰시거나 음성회의 도구를 쓰시거나 화상회의 도구를 쓰시거나 그날 그날 나의 시행착오를 반드시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어우, 안 했으면 좋겠다. 내가 이런 실수했는데 이걸 굳이 기록까지 해야 되나요? 라고 하시는데요.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공부를 못하는 학생은 자기가 뭘 못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공부를 조금 할 줄 아는 사람이거나 공부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은 아, 내가 이걸 몰랐지를 기록하고 오답 노트를 만듭니다. 자, 어떻습니까? 내가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질문도 하실 수 있고요. 교육도 요청하실 수 있고요. 배우려는 의지도 생깁니다. 내가 화면 보는 게 어려운가? 아니면 마이크 쓰는 게 어려운가? 아니면 뭔가 공유하는 그런 클라우드 시스템을 이용하는 게 어려운가?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많이 응원드리고 싶은 늑대 유형은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에서 반보 정도만 뒤에 계신 유형이에요. 다 같이 우리가 2인 3각으로 달릴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평소에 절대적인 말하기 양을 많이 늘려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